더불어민주당 허종식 동구 미추홀갑 후보가 원도심 발전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허 후보는 도화지구를 도화 컴팩트 시티로 명칭을 변경하고 원도심의 대표적인 자족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화지구를 비롯해 주변 재개발 사업, 산업단지까지 구역을 확장해 발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핵심 공약으로 인천대로 도시개발 사업 추진도 약속했습니다. 허 후보는 인천대로가 일반 도로로 전환되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수봉공원 경관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주거지를 만드는 대안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